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부문 손실 규모를 3조 원대로 줄이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67조 4,047억 원, 영업이익 2조 4,336억 원, 순이익 5조 8,441억 원을 거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과 관련해 오는 4분기 글로벌 IT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DS 부문은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기술 리더십에 집중하고 디스플레이와 DX 부문은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나 메모리 시장과 IT 수요의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